국방홍보원 국방FM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공개 방송을 했는데요. 국방FM 임의협의 랄라라디오가 장병들의 일일 산타가 돼 미리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습니다. 국방FM 임의협의 랄라라디오가 수도 서울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육군 56사단을 찾았습니다. 56사단과 함께하는 위드 크리스마스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지쳐있는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장병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단 예하 장병들이 손목에 번호가 적힌 팔찌를 차고 공연장에 들어옵니다. 위드 크리스마스! 장병들과 함께 외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개방송.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과거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리듬파워의 신나는 무대가 부대의 분위기를 녹이고 육군 56사단 장병들의 랩 경연으로 공연장의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최강 여단을 뽑아라 게임에선 가수 제이미와 함께 예하 4개 팀이 문제를 풀었으며 우승한 여단 전원에게 햄버거 세트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가수 힌과 픽시, 라붐의 다양한 공연은 장병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출연진들도 장병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어느덧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인데요. 연말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도 저희 행복하게 지내보아요. 꼭 건강 챙기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사랑합니다. 특히 이날 임의협 MC는 북한산 클럽 코너에서 일일 DJ로 변신해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임의협의 랄라라디오는 공개방송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은 물론 푸짐한 선물을 전하며 장병들의 일일 산타가 됐습니다. 공개방송은 24일과 25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씩 FM라디오 96.7MHz나 별사탕 어플을 통해 들을 수 있고 하이라이트 영상은 유튜브 국방FM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